5조 5억 자막 잘못 써서 남혐 논란 생긴 김옥빈 XA 중역 드라마. OCN 드라마 다크오리 홍보 게시글에 5조 5억 개 단어를 사용했다가 삭제했다. OCN 측은 20일 공식 SNS 채널에 오는 30일 방송될 드라마 다크홀 공식 포스터와 홍보 글을 게시했다. 홍보 글에는 검은 연기 속 마스크를 쓴 김옥빈 X의 준혁, 통제 불능이 된 그곳에서 화선 김옥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의 정체는 과연? 샵 포스터만 봐도 서사 5조 5개라는 문구가 적혔다. 이후 약 2시간 후 OCN 측은 5조 5억 개가 적힌 문구를 삭제했다.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5조 5억이라는 표현은 남성의 정자가 5조 5억 개라는 뜻으로 성을 희화화하는 표현이며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.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 처음 쓰였을 뿐 남성 혐오 단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. 수정 내역을 본 네티즌들은 5조 5억 그냥 여초 용어 아니었나. 다른 남혐 단어들이랑 같이 섞여서 쓰인다. 보이루 때처럼 우리가 반대로 미러링 하자는 의도가 있긴 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. 앞서 지난 19일에도 BJ 릴카가 유튜브에서 5조 5억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. 릴카는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닿는 만큼 저는 영상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고 그 영상에서 나오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, 자막 한자 한자에 더 세심했어야 했음을 반성한다. 출처나 파생 뜻을 정확히 모르는 단어는 사용을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검증된 표현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. 한편 OCN 드라마 다크홀은 싱크홀에서 나온 검은 연기를 마신 변종 인간들,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그리는 스릴러 드라마로 김옥빈, 이준혁 등이 출연한다.